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시험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훈,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시기로 합격하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여러분 앞에 올려보자 합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일간 감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신원일 때 이걸 한번 시험과 연관시켜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우리 아들 시험에 합격하느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느냐 그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또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간 감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신월이다. 그러면 일단은 태어난 달이 편관, 관에 해당이 됩니다. 감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제가 늘 진신이 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진신. 진신은 얘가 이오신보다 더 활용도가 더 훨씬 높다. 정화와 경금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경금. 정화, 경금. 그러면 감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신월이다 이렇게 보겠죠. 신월. 이때는 입추가 시작이 됩니다. 입추. 가을이 시작했다 이렇게 보겠죠. 양력 8월달, 음력 7월입니다.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신월의 초냐 아니면 후냐. 그러니까 말기로 가느냐, 초로 가느냐 이걸 잘 눈여겨봐라. 신월의 초기는 거의 여름철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름철. 7월달, 8월달이죠. 8월 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입추가 시작이 됐는데도 신 속에는 여름의 기운이 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때는 갑목에게 적당한 수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기로 가고 중기 말기로 갈 때는 그렇게 수분 공급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잘 보시라. 여기에서 사주에서 중요한 답이 있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을 볼 때, 어머니와의 상태를 볼때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일단 얘는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편관. 관이니까 얘를 극했죠. 그러니까 얘가 힘이 약했죠. 그러니까 얘는 누군가를 지원 세력이 들어야겠죠. 편관격이니까 얘는 용신을, 만약에 용신을 가지고 쓴다면은 부족한 수의 기운을 갖고 보충해 줄 것이냐, 아니면 통관시켜서 수, 아니면 갑목을 갖고 더 힘을 잡아주느냐, 아니면 식신상관을 갖고 얘를 제압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에 나왔을 때, 감목 자체는 힘이 약하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세력을 취할 것이다. 그것이 인수냐, 비겁이냐, 아니면 얘를 극하는 식신과 상관을 선택하냐,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편관이다. 지장관을 보자. 무, 임경이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임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임수. 수의 기운 자체가 있다. 수는 여기에서는 어머니, 편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운을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갑목, 갑경, 추월 때리죠. 경금이 갑목을 때리지만은 이 안에는 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때리더라도, 어이구, 예쁘다 하면서 때리지, 슉, 때릴 수는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수가 통관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봅니다. 근데 임수가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기운인데, 어머니가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갑목은 뭐냐? 후반으로 갔을 때는 뭐냐면, 어머니가 도와줘도, 열심히 도와줘도, 갑목은 자기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이 달은 여기에서 태어난 걸 보자. 양간이니까, 갑, 병무, 경임이 들어오겠죠, 경임. 자, 다섯 개가 갑, 갑신,
그 다음에 병신, 무신, 경신, 임신이 들어오겠죠. 빨리 참고해보세요. 이 자리에 이제 과연 얘네들이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갑이 들어왔다 했을 때, 갑이. 갑갑하죠. 갑갑. 여기서 갑갑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참 갑갑하다, 갑갑하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얘도 지금 얘도 수분 공급이 어떻게 도와줘야 돼? 얘가 얘를 먼저 빨아먹는다는 거겠죠. 앞에서 먼저 얘가 뺏어 먹기 때문에 얘는 얘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깝깝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분 공급도 얘는 여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형제겠죠. 친구, 형제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시 병을 보겠죠. 병신을 잡아보자. 병신을 잡아보면 얘가 좀 격이 좀 괜찮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면 사시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면, 병이 살을 갖고 태어났다면 이런 친구들은 공무원으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편관을 갖고 태어났는데 얘가 일단은 비춰주죠. 비춰주면서 얘를 자르고 길러주면서 얘가 어떻든 인내의 기운을 갖고 도와주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무원 시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겠죠. 더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은. 그런데 힘이 없을 경우에는 뭐냐, 얘가 병화가 힘이 없을 경우에는 갑목에게 크게 도움을 되지 못한다 이게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열리면 무토를 보자. 무토 같은 경우는 일단 무신이 되겠죠. 무신이 되면은 오히려 격이 한 격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무토 때는 이게 갑자가 됐을 때 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기운 자체가 부족할 때는 얘가 오히려 흉기가 되겠죠. 흉기.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해 보시라. 그 다음에 경, 임. 제가 지금 공무원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금 이게 경자를 만약에 한번 써보자. 경자. 경신, 갑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편관 자체가 굉장히 강했죠. 이런 사주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기운을 가지고 와서 공무원 시험을 만약에 합격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일단 이 글자만 갖고는 충분히 한번 시험을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 갑목이 가장 좋아하는 이때 힘 카드가 나와줘야겠죠. 얘가 얘를 갑이 경이 나와있으니까 얘가 분명히 대운과 세운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합격합니다. 예를 들면 개묘다. 만약에 개묘 갑이면 정사에 해당,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갑 병인 정묘 기사, 기사에 해당이 되네. 기사.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운에서 흐름이,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남자다. 남자는 이건 역행하겠죠. 여자다. 얘는 순행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무키, 기미가 해당이 되죠. 기미. 무오, 정사, 병진, 을묘 이렇게 나가겠죠. 3, 13, 23, 33, 43 이렇게 보겠죠. 자, 여기는 지금 제가 어떤 글자인지를 모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사주가 경금 자체가, 병이 균 자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강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다, 합격을 하느냐 묻는다면 반드시 얘를 녹여주는 글자가 들어와야 돼. 녹이는 글자가. 경금을 녹이는 글자가 들어오면은 합격할 수 있고 그 시기가 한번 공부해볼 만하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무오, 우의 기운 자체 굉장히 좋습니다. 정사가 들어온다면, 정사는 이 사주에서 힘을,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사에서는 백발백중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한다. 합격하고 남는다. 얘가
얘를 경금을 저화, 녹여주죠. 녹여주고 얘가 힘을 갖고 있죠. 사신형 자체를 한번 흔들어 놓죠.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 상황에 들어온다면 이런 사주는 합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사주에서 경금을 갖고 태어났다 그럴 때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면 반드시 간목에서 화기가 있냐를 봐주라. 환대도 뭐냐? 정화가 병화가 아니라 얘가 어렸을 때 이때는 끈이 크다. 얘는 거의 그냥 합격하는 것이요. 얘는 가까스로 병호가 들어왔다 하면은 가까스로 합격하겠죠. 얘가 더 오히려 정화가 막강힘을 발휘한다 이게 보겠죠.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해 보시라 이게 보겠죠.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이런 태생이 있다, 여자라면 경 자체가 남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여자 같은 경우는 신, 경, 신, 유가 되겠죠. 신유. 임술, 개해, 갑자, 을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 신유술과 해자축으로 가겠죠.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면 이 간목 자체가 금하고 수의 기운 자체도 많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금과 수로 많이 가고 있으면 뭐냐? 얘는 고생, 배우자한테 고생과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고생한 거에 비해서 자기 몸이 노곤노곤하게 하는 거에 비해서 열매는 좀 약다. 열매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목에게는 화기 자체가 어찌든 들어와서 큰 격을 성립을 시켜줘야 하는데 얘가 경금이 이렇게 있을 때 화기가 없을 때는 화가 약할 때는 대운에서 반드시 화가 들어와줘야 되고 그것마저도 없거나 대운에서 화를 깨게 될 때는 대운에서 이렇게 해자축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두른 것마저 깨게 될 때는 이때는 마음고생과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올리면서 저에게 신월이다 갑목을 갖고 있는데 신월이다 하면서 저에게 글을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자기도 이 신월이 올 때까지 한번 그 유튜브를 지금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분은 여성분 같아요. 이렇게 갑목을 갖고 신월이다면은 여자들 같으면은 금이 남편을 상징해주고 직업을 상징해줍니다. 그분이 금이 많이 있는가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금이 많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화가 있냐를 봐주라. 화 중에서도 정화가 있어야 되고 정화도 이런 것이 두르면은 정축이 두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힘이 있어줘야 한다. 정사. 차라리 정미가 좋다 이렇게 봐야 돼. 이럴 때가 들어올 때는 제대로 한번 내질러봐라. 그러나 얘가 없는 경우에서는 어쨌든 한쪽은 뭔가 아쉬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격이 온전하게 성립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걸 늘 찾아서 내가 보완 보강해서 나가는 것이 개운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댓글을 하신 분에게 이야기입니다. 갑목이 신월이다. 본인이 일간이고 신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하면 먼저 사주에서 경금이 강하게 있냐를 봐주라. 그리고 얘가 입추가 됐지만 총가 아니면 말인가를 잘 보고 그때 초기라면 수분의 공급이 좀 필요한데 말기라면 입추 그러니까 가을로 이미 많이 깊숙이 개입이 된 사주다면 태생이라면 얘는 수분 공급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다. 그때부터는 뭐냐? 수분이 크게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수분이란 어머니를 이야기했죠. 어머니가 아무리 도와줘도 나는 내 중심으로 가게 됐다. 이게 보는 것이고 수기운이 너무 많이 있다. 수가 많이 있다면 그때는 정답 빨리 히든카든 뭐냐? 무토다. 이게 보겠죠. 무토. 얘가 있어줘야 되고 얘가 있으면서 반드시 얘도 힘이 이렇게 있어주면 좋겠죠. 이런 힘이 있어야 얘가 큰 물줄기를 막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목, 신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혹시 이렇게 일간 간목을 갖고 금을 갖고 있다면은 언제 합격하느냐, 이런 기운이 있을 때 합격한다, 이런 기운이 약할 때, 그때 세운이라도 이런 시기가 있을 때 그런 해에 오히려 그 목표를 정해서 그해 시험을 보도록 하시라.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으면은 결혼 문제, 결혼 문제를 잘 참고해 봐.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시간상 여하튼 화기가 이렇게 경금이 많이 있을 때는 화기, 없을 때 하나만 있을 때는 없을 하나만 이 경금이 있을 때는 그때는 얘를 적당한 적정한 이렇게 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때는 강한 힘이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것이 또 얘를 녹이기 때문에 이걸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